주술회전 224화의 타이틀은 이내 마경, 신주쿠 결전이 진하나에서는 고조의 200% 무라사키로 현대 최강 vs 사상 최강 술사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라사키로 날아간 팔을 스쿠나는 반전 술식으로 회복을 끝냈고 이번 화는 신주쿠를 무대로 두 사람의 육탄전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스쿠나의 대사, 생선을 세 부분으로 발라내는 작업을 가리키는 산마의 오로시, 맛보기, 간보기란 뜻의 아지미. 스쿠나는 이전부터 조리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시부야 사변에서 참격의 상세한 내용이 밝혀졌을 때 배경에 시칼이 등장해서 그때부터 쭉 그의 술식은 요리, 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조리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즈씨가 조리 또는 식에 관련된 술식일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생선을 손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비누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겠지만 고조의 술식을 생각하면 이렇게도 들립니다. 생선을 덮고 있는 단단한 비늘은 곧 고조를 둘러싸고 있는 무화한 배리어. 그것을 벗겨내겠다는 것은 무화한 배리어를 공략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됩니다. 한편 상대가 매구미라는 이유로 주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했는데요. 그야 스쿠나 상대로 적당히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들으니 왠지 상쾌해졌습니다. 매구미라면 진심으로 때릴 수 있는 이유는 토지를 닮았으니까 토지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한 적 없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12년 전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29살 고조 사토루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술식을 못 쓴다는 걸 알고 좌절한 이타도리에게 한 말도 이권을 읽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과거편을 보고 난 후에는 토지에게 패배한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구미니까 죽일 수 없어라고 타협하는 고조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생각으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 조금 기쁘네요. 이번 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매구미를 구제할 방법. 소년원 편에서 스쿠나에게 심장을 뜯기고 사망한 이타도리는 속박을 맺는 대신 반전 술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1. 그릇이 사망해도 스쿠나가 안에 있으면 소생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타도리가 증명한 사실로 메구미가 사망해도 스쿠나가 안에 있는 이상 진정한 의미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손가락을 19개나 먹은 상태에서 스쿠나가 그릇을 포기할 리는 없기 때문에 고조는 진심을 다해 싸울 수 있습니다. 2. 그릇이 사망해도 스쿠나가 완전히 죽기까지는 유예가 있다. 공식 팬북에 따르면 이타도리가 한번 죽었을 때 아직 반전 술식으로 부활할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에 스쿠나에게 영향은 없었지만 거기서 시간이 더 경과되면 스쿠나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타도리가 사망한 곳은 소년원, 되살아난 곳은 시체 안치소.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메구미를 소생시키는 처치를 하면 됩니다. 메구미를 소생시키는 처치,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천사의 술식. 살아있는 동안 주물과 그릇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츠쿠모가 남긴 영혼의 연구 기록에서 해답을 찾았을 가능성. 어쨌든 고전 측의 계획은 후식으로 스쿠나를 죽이는 것인데 메구미 소생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어서 펼쳐지는 건 최강자들의 배틀. 주술회전은 술식이라는 특성상 새로운 설정이 계속 나오고 배틀씬이라고 해도 단지 서로 치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는 보람이 있는 작품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번 화는 전투 중 설명이 일절 없고 대사를 극단적으로 줄인 그림으로 말하는 화였습니다. 먼저 고조는 무화한 주술을 이용한 전투, 무화한 배리어를 이용 스쿠나의 타격을 막고 아오를 활용한 순간 이동에서 이어지는 아카, 손가락 조작만으로 스쿠나를 날려버립니다. 지면에 닿지 않고 떠있는 고조는 정말 고조스러웠는데요. 전투씬에 제대로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스피디하게 아카를 사용하는 묘사는 지난화에서 나온 주술을 갈고 닦는 것은 뺄셈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쿠나는 마치 아카를 처음 보는 듯한 리액션을 보였기 때문에 무한 주술 사용자와 싸우는 것이 처음이거나 천년 전 싸운 적이 있지만 당시 유관 술사는 무한의 기본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조가 걷는 것만으로 지면이 무너지는 묘사도 멋있었고 특히 콘크리트를 들어올려 던지는 장면은
다른 캐릭터의 역량으로는 그릴 수 없는 전투씬, 거대한 고층 빌딩과 건축물을 10분 활용한 이런 배틀을 작가가 한 번쯤 그리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스쿠나는 거리를 벌려 카이를 발동. 그는 처음부터 고조를 노리지 않고 뒤에 있는 빌딩을 노려 낙하하는 빌딩과 자신의 주먹으로 협공, 고조가 술식에 의지한 방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과거판에서 토우지도 이렇게 유인한 후 천형모로 무화한 배리어를 돌파했는데요. 스쿠나도 이 타이밍에 영역 전연을 사용합니다. 영역 전연은 자신의 몸에 막처럼 얇게 영역을 전개하는 행위. 영역 전연이 발동하는 동안에는 영역 전개의 필중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손으로 건드린 대상의 술식도 중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발동 중에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역전연 중에는 생득술식을 발동시킬 수 없어 그 때문에 공격수단이 물리공격으로 제한된다. 영역전연을 통한 술식 중화라는 것은 그 어떤 술식을 가진 술사에게도 공격이 명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한 빌딩이 직격하는 타이밍에 맞춰 영역전연으로 무화한 배리어를 돌파한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스쿠나의 노련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지만 고조 입장에서 상대가 술식의 해제나 중화를 노리는 건 이번이 네 번째. 과거편, 토지의 천형모, 주술회전 영권, 미겔의 흑승, 시부야 사변, 조고와 하나미의 영역 전연. 그는 바로 스쿠나의 목적을 간파하고 술식을 풀어 스스로 낙하하는 빌딩 안으로 진입해 직격을 피합니다. 떨어지는 빌딩 안에서 계속되는 승부, 초토화된 거리. 그러나 연기 속에 등장한 두 사람은 상처 하나 없었는데요. 서로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해 좀 기쁜 것 같은 두 사람은 이제 친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물처럼 영역을 휘감는 전연, 영역전연의 강함은 당연히 결계술의 숙련도에 비례합니다. 결계를 닫지 않고 영역을 전개하는 후쿠마 미즈시, 신기라고 할 정도로 스쿠나의 결계술은 최상위 레벨인데요. 영역전연의 강함도 아마 조고나 하나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고조의 무화한을 순간적으로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비늘을 벗겨내겠다. 무화한 배리어를 공략하려는 계획은 이번 화에서는 일단 실패했고 배리어가 있는 한 참격과 화염은 통하지 않습니다. 스쿠나가 술식을 상쇄하는 주구를 가지고 있거나 미즈시의 그런 능력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다음 선택은 10종 연법술, 술식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종 연법술은 제닌가의 상전 술식, 적어도 400년 전부터 존재했는데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상전 술식의 메리트는 이미 선대가 구축한 술식의 사용법이 있는 것, 단점은 술식의 정보가 퍼지기 쉬운 것, 메구미의 예상대로 400년 전 어전 시합에서 마허라에 의해 양가의 당주가 사망했다면 마허라에 대한 정보는 고조가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고조도 이것을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스쿠나의 참격은 매우 빠르고 투명해 작중 유일하게 대응한 것은 마허라뿐. 보통의 술사는 대응은 고사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채술이 뛰어난 이시고오리도 급소를 피하는 것이 전부였고 스쿠나가 진심으로 날린 참격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3등분 되었습니다. 고조에게는 육안이 있어서 참격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빠르기에 놀란 건지 내가 아닌 건물을 표적으로 한 것에 놀란 건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데요. 최속 술사인 고조조차 놀랄 정도의 속도라면 스쿠나의 참격은 생각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는 유유백서와 헌터 헌터 오마주 장면이 등장해 커뮤니티에도 토가시 선생의 팬들로부터 추억이 되살아났다는 코멘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화에 이어 이번 화에서도 스쿠나의 표정에 즐거움이 배어나와 신선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상대를 바보 취급하면서 싸웠지만 고조에게는 아직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만 고조가 지금까지의 상대와는 격이 다르다는 증거겠죠. 그런 두 사람의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요. 둘 다 술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기초적인 능력만 사용했고 아직 감춰진 능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서로의 한계가 어디쯤인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